다리오가 바벨론의 새 왕이 되었어요. 바벨론은 커다란 왕국이었어요. 다리오는 바벨론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고 지도자와 총리를 세웠어요. 다니엘이 총리 중 한 명으로 뽑혔어요. 다니엘은 일을 굉장히 잘했고 왕은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질투했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잘못을 하면 찾아내서 그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옳은 일만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관리들은 다니엘이 기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도록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은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셔서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사람이 오직 당신에게만 기도하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왕은 관리들의 말대로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항상 그랬듯이 매일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모습을 본 관리들은 왕에게 달려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일러 바쳤어요. 왕은 괴로웠어요. 명령을 어긴 다니엘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를 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구할 수 있을지 온종일 고민했어요. 왕께서 내린 명령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리들이 말했어요.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라고 명령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밤이 되어 왕궁으로 돌아간 왕은 다니엘이 걱정되어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걱정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니엘이 외쳤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당장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상처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다리오는 백성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며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셨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구하셨어요. 이것은 더 큰 이야기의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이라는 심각한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